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. 저는 조금 많이 아닌 건 좀 아니라고 얘기하고 제가 조금 마음이 여린 편이라 웬만하면 풀어줄 건 제가 풀어주는데 굿을 좀 많이 안 시키는 사람? 물론 저도 먹고 살자면 굿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점사도 봐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하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분들을 진짜 구수이라는 걸 해가지고 오히려 더 건드려 놓는 거 그래서 또 잘못돼서 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사실은 좀 안타깝고 굿이라는 걸 할 때도 하시는 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점사만 보고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이게 무슨 굿인지도 몰라 조상 굿인지 재수 굿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속인이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.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. 살면서 세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. 그죠? 대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거 를 많이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걸 무시하고 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? 모르고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운이 찾아왔을 때 그 운을 다 못 받아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대운이 왔다고 해가지고 감나무에서 감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내 입으로 쏙 떨어져 주지 않아요. 노력하지 않으면. 하늘이 받쳐줬을 때 농부도 열심히 일을 하고 가꿔야지만이 곡식이 열매가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저희들하고 또 다르게 일반 사람이 느낄 때는 뭔가가 일이 자꾸 희한하게 잘 풀려 안 되는 일도 뭐 이렇게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희한하게 나한테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또 나를 뭐 이렇게 꼭 돈을 뭉태기로 탁 갖다 준다고 해서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. 그쵸? 나를 풀어지게끔 내 업무상 일을 좀 도와준다든가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자꾸 좋은 일이 그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좋은 사람이면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아까도 처음에도 4대 얘기를 했지만 자네하고 내가 만나도 서로 4대가 맞아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좋은 기운이 돌아 좋은 기운이 돌아 밥을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웃자고 얘기하자면은 콩나물이 한 접시가 더 나와. 그걸 내가 굉장히 좋아하네? 그런 것처럼 오늘 기분 좋다. 뭐야 뭐 말을 하자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좋은 기운이 많이 돌아요. 정말로. 그래서 뭐 차를 타도 기사님이 굉장히 친절해. 밥을 먹으러 가도 나한테 게장이 하나 더 나와. 그러니까 운이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면 모든 게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그 운이라는 걸 그렇게만 흘려버리기에는 아깝지. 사업을 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이 생기거나 금전운도 따라줄 것이고 그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면 인간운도 따라줄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. 알고 있으면은 무속인을 찾아왔다라는 얘기겠죠.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가 봐. 내가 작년에는 운이 좋았어. 근데 올해 왜 이러지?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만약에 찾아오신다고 하면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를 들어서 대운 들어왔네. 어떻게 뭐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대운 들어오셨는데 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.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운을 받으셨을 때는 굉장히 조금 많이 다르죠. 근데 무조건 연세가 드셔서 만약에 대운이 들어오시면 안 좋아요. 연세가 많이 드셔서 대운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눕는 수전이 되는 거나 이제 밥숟가락을 놔야 되는 대운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그 나이 때에 그 연령대에 그 해운년하고 맞게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주라는 게 필요해요. 어쨌든